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들리세요? 예, 예, 잘 안녕하세요. 들립니다. 네. 예, 소리 잘 들립니다. 아, 교수님 강의 정말 하루에 두 개씩 듣고 있어요. 너무 유익하고, 예. 제가 좀 때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셨네요. 네. 예, 안 그래도 그 통해서 김재훈 선생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공개 상담을 그래도 신청을 해주셨네요. 저처럼 그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이 안 생겼으면 해서요. 예, 그러셨네요. 그래, 다른 분들을 위해서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 편안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셔요. 아, 저희 이제 아이가 지금 언제부터 조금 안 좋았냐면요. 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 많이 안 좋았어요. 중학교 예. 2학년 때 원래는 아이가 리더십이 있어서 초등학교에서도 전교 회장도 하고 굉장히 친구들이 잘 따르는 아이였는데 중학교 가서부터는 이 반장 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많이 방황을 한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자기는 많이 끌어모으려고 했는데 그게 초등학교 때처럼 그렇게 안 되고 공부에는 흥미가 없어졌고 그래서 책가방에서 담배도 발견을 했는데 자기는 핑계 아니라 그냥 주운 거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막 울고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폰을 봤더니 친구 관계 문제가 조금 생겼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부터 아이가 또 문자 내용을 보니까 좀 동성애? 그 여자 중학교였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명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상한 좀 비정상적인 관계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엄마한테도 창피하고 아빠한테도 창피한지 집을 나가겠다고 나가서 쉼터에 가서 살겠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가는 거를 붙잡아서 끌고 데려왔죠. 근데 그거를 꼭 참고 참다가 결국 고등학교 1학년 5월에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쉼터 뭐 다니고 또 어디 다녔지? 그 구로폼이라고 그런 데를 가겠다고 나는 담배도 피워야 되고 외박도 해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그거 못하게 하지 않냐 그러면 안 된다 그 저는 예 그거를 인정을 못 해줬죠 그걸 허락을 해주면은 이제 그 다른 형제들한테도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거는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러면 집에는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나갔는데 그룹홈에서 제가 그러면은 성실하게 거기서 고등학교도 이제 전학하고 했으니까 거기서 잘 생활만 하고 직업 교육 받고 대학 가기 싫으면 직업 교육 받고 그렇게 살면 된다 하고 저하고 연락은 꾸준히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그룹홈의 선생님 관리자 선생님한테 전화하는데 매일 외박을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매일 조퇴하고 그리고 찾을 수가 없고 언젠가는 또 경찰이 길에서 자고 있는 걸 데리고 왔다. 술이 너무 많이 취해.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걱정스럽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걸다 내려놓고 술 먹고 남자 만나고 담배 피고 외박 다 가능하다. 집에만 들어와라. 너 거기 가서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집에만 들어와라. 그랬더니 안 들어오겠대요. 안 들어오겠다고 하면서 그 방을 하나 얻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제가 고집을 아주 꺾을 수가 없어서 집 앞에다가 그 원룸을 하나 얻어줬었어요. 고시원 같은 데를.
그리고 나서 얻어줬는데 거기에서 좀 어린 애들끼리 너무 남자애들도 오고 여자애들도 오고 좀 난장판이 돼서 제가 안 되겠다. 집으로 들어와라. 대신 고시원에 들어간 비용만큼 엄마가 네 용돈으로 주겠다. 그랬더니 들어왔죠. 네, 들어오고 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하는데 이제 아빠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거는 몸에다가 문신을 해서 특히 보이는 곳에다가 그 목에다가 하고 가슴에다 하고 이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빠가 화가 많이 났었는데 제가 이제 뭐 아이가 병원도 보내달라 그러고 엄마 뭐 죽고 싶다는 얘기도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집에서 지내는 양상을 보니까 친구랑 통화할 때 너무 어쩔 때는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너무 심하게 깔깔대고 좋아하고 어쩔 때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우울하다고 한없이 꺼져 들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병인지 몰랐는데 이제서야 알게 된 거고. 이제 제가 심리치료를 받으러 가자 병원보다는 그게 낫겠다. 엄마 정신병원에 너 들어가면 얼굴도 못 보고 불안하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놓고 얘가 심리치료 받으라고 예약한 시간에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계속 펑크가 난 거예요, 약속이. 그러네요. 예. 그래서 낮에는 주로 자고 밤에는 친구들 만나고 활동하는데 SNS로 인스타 이런 걸로 남자친구들을 만나는데 주로 성인들을 만나더라고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걔네들이 먹는 약을 우리 딸아이 핸드백에서 많이 발견하고요. 그 조제해온 약을 그걸 본인도 먹고 막 그랬는지 왜이 약이 너한테 있냐 그랬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는데 아마 같이 나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얘가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엄마가 검정고시를 보면은 너를 돈을 주겠다 목돈을 주겠다 친구들하고 놀고 저기 한동안 용돈 할때 저기 넉넉하니까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서 검정고시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잘 구슬려서 이제 대학교만 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갑자기 직장을 얻었어요. 근데 뭐 CJ에서 무슨 그 매니저 교육을 받고 엄마 나 이제 직장 얻어서 남자친구로 한 그동안 1년간 사귀었던 아이였었는데 24살짜리 이제 대학교 중퇴한 아이였는데 걔를 집에 자꾸 인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아빠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 미성년자가 뭐 사귀어봤자 얼마나 사귀겠냐. 금방 헤어질 거니까 집에는 들이지 말라. 그랬는데 그 아이랑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올해 5월에. 그리고 집에 있는 걸 이제 옷이고 부두고 뭐 그냥 싹다 가져갔어요. 살림살이를. 그런데 이제 그걸 말리고 와라 할 수가 없는 게뭐 걔는 맘대로니까 제가 데리고 온다고 해도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는데 아주 의욕적으로 행복했어요. 굉장히 그 남자친구랑 같이 자기가 어른처럼 이렇게 경제를 책임지고. 근데 그 남자친구네 엄마 쪽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흔쾌히 허락한 이유가 남자아이가 푸에타핀도 먹고 그 조현병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아이가 여자친구로 인해서 오히려 더 밝아지고 행복해지니까 그 뜻대로 집 얻을 돈을 구해준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예, 그래서 딸도 갔는데 남자애가 뭐못 되거나 그런 애는 아니 굉장히 착하고 저희 딸도 역시 마찬가지로 착하니까 이제 둘이 비슷하게 만났는데 제가 직접 본 적도 있어요, 밖에서 남자친구를. 근데 이게 연애할 때랑 같이 살 때랑 많이 다른 게 같이 살면서 좀 부딪히는 게 많았고 저희 딸이 거의 직장에서 일을 12시간씩 하고 왔는데 집에 오면은 좀뭐 정리 안돼 있고 이랬는지 하여튼 뭐 했었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는데 좀한 두세 번 싸웠나 봐요. 근데 싸웠는데 어느 날은 싸우고 나서 남자친구가 밖에서 술 먹고 길에서 누워 있어서 진짜 오랫동안 새벽에 찾아서 경찰관님이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로 싸웠는지는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도 또 싸웠나 봐요. 근데 이제 그때가 한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싸움이. 같이 산지 한달 만에. 그리고 우리 딸이 사망한 날 문자가 왔어요. 새벽 5시에. 엄마, 나
남자친구랑 싸웠는데 싸우고 나서 답답해서 너또 밖에서 술 먹고 길에 누워 있으면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싸웠으니까 내가 나갈게. 넌 집에 있어.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왔다가 두세 시간 만에 들어가 봤더니 남자친구가 화장실 거기에 끝매서 목매 달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엄마 남자친구 죽어서 나도 살아야 할 의미를 못 찾겠어. 더 이상 그동안 나 같은 자식 키우느라고 너무 많이 고생했고 엄마 아빠 그다음에 오빠 동생 미안하다 언니 먼저 갈게 이렇게 보냈어요. 나 어디 택시 타고 아무 데나 가서 나도 남자친구처럼 목매 달아 죽을 거니까 나 찾지 마.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남자친구랑 살림 차린 그 집으로 이제 주소를 경찰한테 신고를 한 거죠. 그쪽에 가보시라고. 근데 딸내미 폰으로 위치 추적을 하니까 저희 그 동네 아파트 옥상에 가서 떨어진 걸로. 경찰이 이제 그 위치 추적한 그 동으로 가보니까 이미 딸은 떨어져 있었죠. 제가 6시 정도였어요. 아침 6시. 그러니까 떨어지기 한 10분 후쯤에 도착한 거예요, 경찰이. 예. 그래서 저희 딸은 물론 양극성장애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그 남자친구의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대학교 중퇴한 아이들이. 그 아이들하고 굉장히 재밌게 놀았고 술자리도 자주 가졌고 집들이도 하고 마치 신혼부부처럼 그랬는데 그 남자친구가 잘못되고 나서 엄마한테 와서 은호를 했어야 되는데 그 남자친구의 친구들을 먼저 만난 거예요. 원래 워낙 자주 만나고 친했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 남자친구들이 그랬대요. 저희 그 딸이 어지럽다. 나는 집에 가봐야겠다. 이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좀 잡아만 줬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 지나간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아쉽게 떠났어요. 저희 딸, 남자친구랑 사귄 적이 걔 말고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 싸우고 헤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휴, 또 금방 싸우고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겠지. 저는 빨리 돌아오기만을 손꼽아서 기다렸거든요. 물론 들어오면은 또 엄마랑 싸우고 또 이런 일이 잦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미성년자를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어서 그랬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한 결론이었어요. 그랬네요. 예. 그 남자친구는 군대도 면제 받았어요. 그 정신과 질환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딸이 가장 믿고 따랐던 그 전체 세상이 엄마 아빠보다는 오히려 그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잃으면 모든 거를 잃었다고 생각했고 절망에 빠져서 같이 따라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딸 그렇게 되고 나서 정말 밤낮으로 울었지만 이제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딸한테 가장 큰 의미는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만약 살아 있었어도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다. 딸의 뜻이 그렇다면 보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마음 다스리고 있어요. 그랬네요. 이제 따님 떠난 지가 한 5개월 됐네요. 예, 6월 28일에 떠났어요. 그랬네요. 5월에 집을 새로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살았고요. 그랬네요. 참 아쉽네요. 한달 살아보고는 그냥 그렇게 떠났네요. 그리고 이제 월급만 남겨준 거죠, 엄마한테. 아, 죽어라 하고 하루에 12시간 일한 거. 예. 그랬네요. 그날 저랑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 사고가 난 날. 딸이 일하는 그곳에 가서 엄마가 저기 막 밥도 먹고 선물도 사주고 저 같이 일하는 동료들 음료수도 한 박스 사가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서 그랬네요. 그날이 월급날이었던가요? 월급날은 아니었고요. 그냥 그동안 일한 거는 받았어요. 근데 한달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네요. 참.
본인 나름대로는 엄마도 만나고 친구들한테 뭐도 음료수도 사주고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일이 영 엉뚱하게 가버렸네요. 근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저희 딸이 한달 전에, 그러니까 4월쯤에 저희 딸이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랑 친구네 집에 자는데 엄마 나 너무 무서워. 그러는데 왜? 그랬더니 누가 까만 악마 같은 게 꿈에 나타나서 니네 엄마는 죽일 거야. 내가 이러더래요. 그래서 막 울면서 엄마 데려갈래면 차라리 날 데려가라. 날 죽여. 차라리 엄마는 안 돼. 이랬는데 제가 그 개꿈이야. 그러고 넘겼거든요. 그랬네요. 그리고 나서 딸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저도 똑같은 꿈을 꿨어요. 저희 딸이 꿈에서 죽어있는 꿈을 생생하게 꿨어요.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그게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딸한테 이런 꿈을 꿨다고 전화를 하려는데 직장에 있어서 통화가 안 되고 그 다음날에 얘기했는데, 그 꿈하고 똑같이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죄책감이 드는 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딸이 대신 죽은 건가? 정말 우리 딸 말대로. 그러면서 점점 또 한없이 미안해지고, 그런 말을 딸이 나한테 했을 때, 그런 꿈을 꿨다고 했을 때, 아니라고, 네가 죽으면 안 되고 엄마가 죽어야 된다고, 이런 말 한마디를 왜못 해줬을까? 지금 많이 좀 그랬네요. 가슴이 아프고. 예. 좋네요. 그래, 하여튼, 지난 5개월을 엄청 많이 우시고 엄청 많이 힘들게 지내셨을 텐데, 예. 따님이 이렇게 가고 나니까 모든 지난 세월들이 다 되짚어서 떠오르면서 후회가 되는 그쵸. 일이 엄청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냥 표준적으로 엄마 말잘 듣고, 순하게 살아온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어서, 왜 고등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되고, 손톱은 왜 기르고, 왜 매니큐어를 칠하고, 왜 아침마다 목욕을 한 시간씩 하고 머리를 갖다가 고데기로 그렇게 말고 가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 딸을 쳐다보면서 제가 한심하게 쳐다봤었어요, 솔직히. 그러셨네요. 근데 이제 다 소용없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사람만 있으면 그게 효도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사람만 있으면 효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랬었네요. 와서는. 한심하게 쳐다봤던 게 그게 지금 후회가 되시는 예, 딸 일기를 봤는데, 내가 이렇게 머리에 고데기를 한 시간씩 말고 있으면 엄마가 그 뒤에서 쳐다보던 그 표정,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딸 일기장에 보니까. 많이,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고, 또 중학교 2학년 때 손톱을 기른다고 해서 아침에 손톱 자르고 가라고 해서 실랭이가 벌어져서 싸움이 나서, 그래서 학교를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아빠가 한 시간을 달래서 학교를 보냈는데, 그것도 미안하고, 예. 그랬네요. 예. 그래, 이제 그리고 그 오늘, 아이를, 예. 말씀하세요. 제가 그 둘째까지만 낳고 더 이상 셋째를 안 낳았으면 우리 둘째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썼을 텐데, 저 셋째를 또 낳는 바람에 셋째만 계속 쫓아다니느라고 둘째한테 신경을 못쓴 것도 너무 미안하고요. 그랬네요. 예. 그런 일들이 하여튼 지나고 나서 후회가 많이 되셨네요. 네. 아까 일기를 봤다 했는데 따님 이제 가고 나서 따님 일기를 쭉 보게 된 모양이네요. 예. 그랬었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개 상담을 신청해 주신 이유가 이제 어머님은 그렇게 딸을 뜻하지 않게 떠나보냈지만, 다른 많은 어머님들, 따님이 조울증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그 어머님들께 하고 가족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공개 상담을 신청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인생을 좀 길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들처럼 대학교 가고 시집 가고 아기 잘 낳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남자 만나고 이것만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거다 소용없고 딸이 원하는 건가, 자식이 원하는 거,
자식이 원하는 인생을 살도록 해줘야 되고, 방황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한심하게 보거나, 예, 내 인생하고 너는 왜 이렇게 다르냐 하고 비교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제들, 모범적인 다른 자식들하고 비교를 하거나 하면 안될것 같고, 그 아이는 그 아이만 네, 태어난 독특한 운명이 있고 인생이 있는데, 에이,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되고, 그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 자식이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시간을 이렇게 되돌려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순간들이 제일 후회가 되셔요? 그때 당시에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랬었을 걸 하고 지금 쭉 되짚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 주실래요? 처음에 엄마 난 담배 피고 술 먹고 매박하고 다할 거야 이럴 때 처음부터 그냥 허락을 할 걸. 나가면 안 된다. 그런 거다 해도 되니까 나가면 안 된다. 아이가 지금 그룹홈에 가서 정말 나빠져서 왔거든요. 나쁜 행동 다 배우고 나쁜 친구들하고 세상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그래서 그게 후회되고 또 남자친구를 인사시킨다고 몇 번이나 집 앞에 데려왔는데 엄마는 그렇게 병이 있는 사람은 싫다 하고 또 아빠도 반대했고 그거에 대해서 남자친구한테도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랬네요. 다시 한번 시간을 되돌린다면 따뜻한 밥이라도 같이 사줬을 걸. 예, 그게 제일 그 우리 딸도 안타깝지만 그 남자친구도 아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랬네요. 예, 그딸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도 자기는 이딸 핸드폰에다가 그 남자친구를 배우자라고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요. 그랬네요. 네. 그래요. 따님도 아깝지만 참그 친구도 아까운 친구죠. 네. 그런 일들이 후회가 되셨구나. 그래, 이제 그 따님 떠나고 나서 어머님이 이제 뒤늦게 이쪽 계통에 이제 동영상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제 유튜브도 보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 제 유튜브든지 또는 다른 분들의 동영상이든지 이쪽 계통에 대해서 뒤늦게 공부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어떤 건가요? 제가 책도 읽고, 그 다음에 박사님 강의도 많이 듣고 하면서, 딸한테, 중학교 2학년 때 딸이 그렇게 엄마 갑자기, 나 상가 옥상에도 간 적이 있어, 죽고 싶어서. 같이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면서, 그 원인이 뭐니? 왜 죽고 싶니? 왜 슬펐니? 라고 하면은, 딸이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엄마, 그냥 그래. 이유가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럴 때마다, 아니겠지. 친구 문제겠지. 그건 네 문제겠지. 네가 잘못 말을 했거나 잘못 행동을 한 결과겠지. 이렇게 지레짐작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책에서 본 결과는 생물학적인 원인이고, 타고난 원인이다. 그거를 읽고 나서는 많이 후회를 하죠, 제가. 그렇죠. 생물학적인 원인이라면은, 제가 좀더 이해를 하고 해달라는 대로 더 해줬어야 되는데, 예, 그거를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심각한 우울증을 고등학교 때 겪은 적이 있어서, 조울증은 아니고 우울증으로 그러셨네요. 굉장히 불안 증상이 3년 동안 가고, 그 불안이 굉장히 심해져서, 생리를 거의 3년간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그 정도에서 엄마한테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 우리 집안에는 그런 내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저는 그냥 꾸역꾸역 그냥 살아냈던 거예요. 근데 꾸역꾸역 살아내니까 2년, 3년이 지나니까 저절로 낫고 성격도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도 제가 그런 걸 바랬던 게 아닐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조금 시댁하고 갈등이 있으면서 우울증이 또 심하게 왔어요. 예, 우울증이 심하게 왔는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고 일어나면 귀에 종소리가 들려요. 자고 일어나면. 그래서 남편이 이제 정신과에 같이 가서 상담도 하고 부부 상담도 하고 심리 치료를 저는 그때 모유 수유 중이어서 약을 의사 선생님 처방해 준다 안 된다고 하고 문제를 첫 문제인가 몇첫 문제를 풀었는데 거기서 죽기 바로 직전에 우울 상태로 이렇게
너무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어떻게 사람이 이 정도로 될 정도로 만들 수가 있냐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남편한테. 예, 그리고 나서 약을 좀 먹어야 되지 않냐고 이 정도 수준이면 저는 모유수유 중이라 약은 먹을 수 없고 심리치료가 있다면 프로그램 받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심리학과 대학원 나온 그 선생님이 카드를 한 몇백 장을 가지고 오셔서 그 그림 그려진 카드를 보고 이 상황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고 3시간을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셨네요. 병원에서. 그리고 나서 씻은 듯이 나은 거예요. 누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게 씻은 듯이 나은 거예요. 누가 제 목을 잡고 빨리 떨어져, 빨리 죽어. 이런 너는 접신물에 코 박고 죽어야 할 쓸데없는 인생이야. 이런 소리가 귀에 자꾸 들리는데 그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저한테는 약은 아니지만 심리치료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울증으로 3년 동안 걸려서 나았던 거를 3시간 만에 나았던 거예요. 예, 네, 지금은 저기 뭐라 그 결혼 생활하면서 우울증 겪었던 걸 3시간 만에 나은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딸도 심리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딸이 엄마 나 그런 거 이런 거 치료 다 귀찮고 그냥 약만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거는 제가 목소리 했어요. 그랬었네요. 예. 따님이 그래 약을 좀 먹긴 먹었나요? 아니요, 제가 사준 적은 없고 그 이제 SNS로 만난 남자친구가 주신 그런 거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딸 따님은 정식으로 정신과 병원에 가거나 정신과 병원에 정식으로 약을 처방받아 먹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심리치료하는 데가 곳곳에 있는데 그거는 정신병원은 아니었어요. 그랬네요. 따님이 심리치료는 받으러 간혹 한 번씩 갔었나요? 아니요. 낮에 잠을 자기 때문에 예약은 한달 전에 잡았는데 계속 펑크를 세 번인가 내고 제가 나중엔 예약 잡아달라 그러면 웃기지 말라고 하고 끊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 낮에 자게 됩니다. 예. 그런 경우도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 우리가 보면은, 우울증이 심하게 오거나 하면은 밤낮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 낮에 심리치료 예약을 잡아두면, 심리치료든 상담도 오후 4시, 5시, 이렇게 잡아도 그 시간을 못 지켜요. 그 시간을 못 예. 지켜서, 사실은 그런 경우 같으면 저녁에 8시, 9시, 또는 10시, 이렇게 자기가 충분히 다 자고 일어나서 저녁 늦게 그렇게 상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시간 예약을 잡아주는 게 사실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상담실에까지 자기 가는 것도 너무 귀찮다 못 가겠다 하면은 대면 상담이 아니라 그냥 전화 상담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줌 상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편안하게 그냥 상담 받을 수 있게 배려해주고 자기가 가장 편안한 시간에 가장 편안하게 상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상담 예약을 잡아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맞아요. 참, 그 점이 참 아쉽다 싶네요. 네. 그랬네요. 참, 그거는 우리 상담기관들도 자기들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한 번, 두번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못 지켜서, 못 일어나서 펑크를 내면 과감하게 저녁으로 약속을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본인 기관은 저녁에는 상담 안 한다 할것 같으면 저녁에 상담을 하는 다른 기관을 소개를 해준다든지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 싶어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따님은 하여튼 병원에도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상담기관에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자기는 그냥 힘드니까 자기 남자친구들 주로 어울리던 남자들이 성인 정신과에 다니는 성인 예. 남자들 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그 남자들 통해서 그냥 그 남자들이 먹는 약 자기 얻어먹고 하는 식으로 자기도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먹는 약을 자기가 얻어먹었다는 거는 그래도 자기 입장에서는 그 약을 먹으면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해진다든지 또는 그 남자들하고 동질감 같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든지 해서 그런 게 자기한테는 좋았던 모양이네요. 예. 근데 뭐 굉장히 그 성격이 쾌활하고 밝고 희망에 찼었어요. 그 당시에는 직장도 이제 새로 의욕적으로 다니게 되고 예. 그리고 항상 식구들을 웃겨줬었고 저한테도 항상 농담을 너무 재밌게 해서 이런 상황이 올이라고는 생각을 참 못했어요. 아깝네요. 그, 이제 다, 자기 입장에서는
그 남자친구하고 같이 살림을 예. 차리고, 그러면서 의욕이 생겨서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삶의 의욕이 막 올라와서 열심히 살라 했는데, 불행히도 그 남자친구가 그 시기에 뭔가 싸우고 나면 심하게 좌절하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자살을 해버리니까 애가 거기서 무너져 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을 했었나 봐요. 나는 엄마한테 갈 거다. 이러니까 그 남자친구는 진짜 우리 딸이 미성년자긴 하지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방까지 얻었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서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도 멘탈이. 그러네요. 그게 충분히 우리가 뭐 결혼 생활을 하면 서로 간에 충분히 싸울 수 있는데, 예. 싸우고 심한 말이 오가고 했던 게그 남자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됐던 모양이네요. 아쉽고 안타깝네요. 그때가 그 위기만 잘 넘겨서도 참 좋았을 텐데 싶으네요. 그래, 이제 어머님께서 이후에 따님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뒤늦게 이쪽 계통에 대한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공부를 했다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읽으신 책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책이 어떤 책인가요? 삐삐 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건넜어. 요것도 읽었고요. 그리고 나는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것도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울병 걸린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해외 영화가 있어요. 근데 한국 영화도 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숫자로 된 영화가 있었는데, 36.7인가 37.6인가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해외 영화인데, 걷잡을 수 없이 여자 주인공이 화가 나면은 막 물건을 밖으로 집어던지고 사람을 찌르고 막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 딸이랑 화냈을 때 모습 보니까 약간 비슷하다 이런 것도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잘못 키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해를 못 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 그 책이나 또 영화 봤던 거, 그렇지, 보고 특히나 그좀 도움이 되었던 부분, 장면 또는 문구, 그런 게 어떤 거죠? 어머님 입장에서. 문구를 제가 진짜 써놨는데 공책에 잠깐만요. 아,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병이 다 마찬가지지만 정신질환은 특히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친밀한 관계가 절실하다. 누군가에게 버림받는다면 고통과 상실감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자신만의 고통을 나눌 수는 없다. 단지 고통의 연대가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고, 또이 작가가 술래길에 나서요. 우울증, 조울 단계에서 우울증 단계일 때 산티아고 술래길을 가거든요. 거기에서 600km를 걸으면서 본인의 생각도 정리하고 마음 자신감을 다지는 건데, 그래서 운동도 조금 하고 햇빛도 정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내가 딸을 좀 끌고 다녀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뭐절 따라오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따라올 수 있는 원동력은 딱 하나 있어요. 돈을 주면 돼요. 너 엄마 저 오늘 일당으로 3만 원줄 테니까 어디 어디 가자. 그럼 딸이 나섰을 텐데 제가 왜 그런 그 기지를 못 발휘했을까? 지금 와서는 조금 후회스럽더라고요. 돈을 준다고 하면 교회도 갔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랬네요. 네. 제 딸한테는 제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자체가 자기가 힐링할 수 있는
그거의 원천이었구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친밀한 관계,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친밀한 그렇죠. 관계. 예. 얘는 또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SNS를 너무 많이 해서 지방에서도 뭐 여자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주도까지 있고. 예. 그래서 선물 교환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막 택배로 무슨 얼굴 한번안본 사람들한테 친구 여자친구들한테 선물이 오고. 그리고 막 처음에는 인맥을 어떻게 넓혀갔냐면은 그 동성애자들이 이제 여대 주변에 주로 포진했는데 여대생들도 주로 많고 그런데 거기에서 카톡 공개 오픈 채팅방 그런 데에서 이제 그 여자 동성애를 암시하는 그런 제목방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인맥을 많이 쭉 넓혀가서 주로 이제 집에서 안잘 때는 그 언니들 집에서 자고 그랬었죠. 그때. 예. 근데 이제 남자친구한테 이제 인맥이 넓어지면서 이제 여자들은 버리고 이제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이제 남자친구들하고 사귀게 됐었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동성애한다고 불안하고 걱정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구나. 괜히 경험이었구나. 이것도 부모로서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따님이 또 원했던 거는 친밀감이었던 모양이네요. 예. 예, 맞아요. 예. 그랬는데, 그 단지 성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수단에 불과했던 거고, 예. 실제로 본인이 원했던 거는 누군가와 서로 정을 주고받는 거, 예. 친밀감이었던 것 같네요. 그 아이가 좀 착해서 지 오빠하고도 막 사이좋게 잘 지냈었어요. 지 오빠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밖에서 알바 같은 거 하면 꼭지 동생 여동생한테 용돈 주고 엄마한테도 엄마 생일날이 5월이었는데 저한테 목걸이를 선물했는데 그걸 유품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딸이 저한테 선물을 주고 간 거라서 이거를 못 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시네요. 예. 그래, 이제 이후에 책이나 이제 영화는 그렇게 보셨고, 유튜브로 공부하신 거는 제 영상을 좀 보신 것 같고, 또 도움이 된 영상이 어떤 분들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나요? 뇌부자들이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조울병에 대해서 설명한 거 있고, 또여 에스더 선생님도 그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보기에는 높은 사회적 지위에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전혀 우울증이라고는 없어야 할 사람 같은데도, 그게 생물학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이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산 증인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분 영상도 보긴 했는데, 그분 영상은, 그냥 그산 모델로서의 영상이고, 실제적인 도움은 우리 지금 촛불 교수님한테 제일 많이 받고 있죠. 그랬네요. 제 영상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던가요? 제가 아이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혼내려고만 했고, 쟤는 왜 저럴까? 잘못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다 받아주라고 하신 점.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이거는 이래서 받아줄 수 있고 이거는 이 정도는 받아줄 수 있고 또 아이가 폭력을 쓰는 거는 경찰을 불러야 할 일이지만 그 정당계까지는 받아줘도 되고 이런 거를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남편 역시 권위적인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이라 뭐 용납을 못 하더라고요. 딸이 그러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예, 근데 저도 사실 문신하는 거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보기에도 무섭고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랬는데 문신 학원을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그 전에는 보내달라는 학원 다 보내줬어요. 뭐 애견 그털 깎는 뭐 그것도 보내줬었고 그리고 또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서 바리스타 학원도 보내줬었고 근데 다 싫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문신 학원을 보내달라 그래서 막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엄마 아빠가 그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그건 산다고 생각이 안 든다. 솔직히 그건 밤일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문신하고 예술가 계통이지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을 네가 자꾸 보면은 네가 뭘 배우겠냐 사회생활 하면서 그래서 안 된다 했는데 그거를 한 달을 쪼르더니 이제 포기를 하더라고요. 네, 포기를 했는데
지금이라면은 그런 학원을 보내줬을 것인가. 근데 지금도 그거는 조금 용납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게 참 어머니께서도 하나하나씩 다 포기하고 괜찮다, 괜찮다. 나중에는 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외박하는 거, 그거 다 괜찮으니까 집에만 들어와라. 이렇게까지 허용을 해주셨어도 그 문신하는 학원에만큼은 차마 못 보내셨네요. 예,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팔에 막 문신하고 그런 게. 딸이 그러셨네요. 문신이 하나, 둘, 셋, 넷, 한 5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됐네요. 그거 엄마가 언제든지 지워달라면은 돈 들어도 엄마가 다 지워준다. 네가 마음에 저기 그 각오만 쓰면은 언제든지 병원 가자. 했는데 아직은 싫다고. 그리고 이제 직장 할 때는 다닐 때는 목에다가 무슨 파스 큰걸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예, 그거 이제. 예, 저도 그게 좋지 않은 거는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랬네요. 그래, 제가 알기로 지금 이제 공개 상담을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많은 비록 딸은 떠났지만 내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 공개 상담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신청을 하셨는데 그게 벌써 한한 달도 더된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잡으려고 하다가 내가 준비가 된줄 알았더니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해서 한달 정도 지금 시간이 늦춰진 것 같은데 어땠던가요? 공개 상담하겠다고 하셨다가 막상 하시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좀 불안했어요. 왜냐면 저희 이제 막내가 있고 큰애가 있는데 혹시 내가 말 실수해서 아, 이게 또 동네 엄마들이 내 목소리 알아듣고 우리 막내딸한테 뭐 물어보지 않을까. 좀 조마조마하겠는데, 이제 그런 걱정 다 접어놓기로 했어요. 그러셨나요?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조금 멈칫하셨던 게, 그러니까 큰애하고 막내하고, 혹시라도 무슨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조금 멈칫하시게 되었네요. 그랬는데, 그랬다가 다시 용기를 내서 공개 상담을 하겠다. 다시 용기를 내시게 된 거에는 어떤 게 작용했나요? 일단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아, 이거였구나. 내가 딸한테 놓친 게 이거였구나. 이거를 많이 깨달으면서, 저처럼 이런 후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부모들은. 그러셨네요. 근데 혹시, 제가 최근, 말씀하세요, 박사님. 아니, 먼저 말씀하셔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책을 읽었냐면은, 그 엄마가 이제 엄마 아빠가 둘다 서울대 출신 의사인데 요번에 책이 새로 나왔어요. 딸이 이제 그런 조울병이었는데 가장 불행한 일은 자식의 자살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식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식을 죽이게 되는 결과. 이게 가장 불행한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러면은 그런 상황까지 안간 나는 조금 더 행복해야 되는 건가?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조금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그래요. 그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제가 요즘에 새로 발간을 해주셨거든요.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신데, 아니, 의사 선생님인데, 서울대 의대 출신 선생님인데, 내과 선생님인가? 그래서 그 정신과는 자신도 잘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딸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책을 내게 됐다고. 예, 그런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문자로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또 읽으셨었네요. 저 혹시라도 저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렇게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또는 우울증이나 이런 문제로 애들이 먼저 떠나고 애들이 먼저 떠난 그 어머님들이나 그 부모님들의 그런 모임, 집단 상담 같은 그런 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데 참여해보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지금 아이 2명 키우는 것만으로 너무 벅차서 그러네요. 그런 데까지 참여할 만한 아직 애도 기간이 안 지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머님께 드리는 말씀이기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녀분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 중에는 자기처럼 이렇게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다른 부모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얼핏 아는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얼핏 아는 그러면 정보는 제가 그거를 지금 주시면은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참석해 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뭐 하여튼 그래서 얼핏 제가 아는 정보로 저도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잘 모르겠는데 수원시 정신건강센터 정신과 의사 선생님 안병은 선생님인가 선생님인가가 그런 모임을 뭐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이런 종류의 정보들, 이쪽 계통의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면 제일 검색해서 확인하기 쉬운 게 우리 인터넷 신문 마인드포스트라고 있거든요. 마인드포스트라고 인터넷 신문을 검색해서 거기에 기사들 올려진 걸 검색하거나 거기에 검색어로 뭔가를 친다거나 하면은 뭐 혹시라도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필요한 정보들에 좀 접근하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정보를 드려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제가 적어뒀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 이 계통에서 지금 자녀를 뜻하지 않게 떠나보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일반 인구에서의 자살률보다 우리가 이쪽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우울증 이런 계통의 자살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또 자살률도 높지만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게 되는 그 확률도 훨씬 높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애도 작업, 애도 기간 이런 거를 겪는 부모님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 경기도면 경기도, 대구, 부산 아무튼 다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런 분들을 위한 그 집단 상담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누구든지 연락이 오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애도 작업을 지금 하고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애도 작업을 하시는 게 이제 이쪽 계통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하는 분이라서 그러면서 스스로 그때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그 방식으로 지금 애도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머님 마음이 그래도 좀 편안해지시나요? 어떤가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은 기도예요. 저희 딸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나중에 꼭 다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딸 사고 나고 나서 제일 유튜브로 제일 많이 봤던 주제는 후생이 있는가, 뭐 다시 태어남이 있는가, 그래서 다시 딸을 만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결론은 잘 모르겠어요. 잘 그리고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하나님한테 저 이제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집에서 하나님한테 매일 기도하고 그러시구나. 또 이제 셋째 막내한테 또 그런 슬픈 기억이 나쁜 영향을 끼칠까 봐 매일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고 성경책 같이 낭독하고 특히 이제 잠언 전도서 그쪽에는 살면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읽어주고 같이 읽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죽어서 어떤 생이 펼쳐진다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셋째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6학년이거든요. 6학년. 나이 차이가 꽤 나네요. 언니랑 6살 차이 나서 되게 이뻐해주고 또 얘가 정의로운 면이 있어서 사고 난 딸이
동생이 무슨 친구한테 뭐 괴롭혔다. 그럼 얼른 달려와가지고 12시에도 잠도 안 자고 낮 12시까지 그때 원래 자는 시간인데 달려가서 그냥 딸 동생 편 들어주고 사이좋게 놀으라고 동생 친구들한테 뭐 음료수 쏘고 아이스크림 쏘고 이랬던 딸이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얘가 그래도 오빠인가요? 첫째는 예 오빠 오빠인가요? 오빠 몇살 오빠인데 학생 차이였어요? 오빠는? 2살 차이인데 지금 대학교 2학년이죠. 대학교 2학년이고. 네, 오빠하고 이제 동생하고 거의 친구처럼 지냈어요. 거의 막 오빠가 딱지치기 하면 같이 딱지치기 하고 2살 차이기 때문에. 근데 그두 명을 제가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오빠하고 동생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동생은 딸은 집중력이 없고 오빠는 집중력이 있고 두뇌형이고 딸은 그게 엉덩이 들썩들썩하는 ADHD 비슷한 형이고 이러니까 비교를 많이 당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나는 오빠를 뛰어넘지 못할 바에야 공부 안 하고 만다. 이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공부 안 하고 딴 쪽으로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이 많았죠. 그랬었네요. 형제 간에 그렇게 또 자매 간에도 그렇고 형제 자매 간에 그렇게 서로 사이가 좋고 했다면은 지금 첫째 오빠도 그렇고 막내 셋째 여동생도 그렇고 지금 거기도 상실감 뭔가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아들인 경우도 저랑 같이 많이 울었죠. 그리고 그 일을 당했을 때 아들이 제일 먼저 와서 저를 껴안아 주더라고요. 괜찮다고, 막 괜찮다고, 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 장례, 가족장을 했는데, 아들이 거의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계절학기 듣느라고 수업을 갔어야 돼. 수업도 못 가고, 숙제도 못 하고, 거의 망쳤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는 딸이 그렇게 그룹홈에서 주로 일탈 행위를 했을 때 그냥 버려놨더라면 얼마나 더 슬펐을까? 만약 버려놨는데 거기에서 나쁜 일 당했다면 얼마나 더 슬펐을까? 네가 외박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하고 싶은 거다 해도 집에만 오라고 해서 그때부터 1년 6개월 같이 있었던 거. 그게 저와 저희 가족들한테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지금 와서는 그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애기 아빠 입장에서는 왜 데려왔냐. 데려와서 지금 집안에는 술병이 나돌고 담배를 피고 아파트에서 항의를 받고 이게 나중 나머지 형제들한테 애들한테 교육적으로 안 좋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뭐그 당시는 제가 잘못했나 순간적으로 생각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했다 그래도 마지막 가는 날까지 가족들이랑 서로 얘기하고 밥 먹고 행복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머니께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거네요. 예. 그 아버님은 지금은 어떤 입장이셔요? 뭐 가족 카톡방에서 제가 오늘 우리 딸 생일이다. 뭐 오늘 우리 딸에 대해서 책을 읽었는데 이런 점이 있었다. 과거가 생각나. 그럼 아예 듣기조차를 싫어하더라고요. 빨리 잊어서 보내야 되는데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매달리고 자꾸 생각나면 더 우울해지니까 더 이상은 이제 딸에 대한 내용은 쓰지 말라. 이렇게 해서 저 혼자 그냥 공책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쓰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있을 땐그 공책에다가 딸한테 편지 형식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딸한테 편지 주로 쓰고 계시고. 지금 그 따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첫째하고 셋째하고는 어머니께서 나누실 수 있나요? 걔들은 듣기 들어주나요? 듣죠. 그쵸. 들어주죠. 자기들의 속마음도 이야기하고요. 아니요. 요번에 그 추석 때, 납골당에, 딸이 있는 납골당에 같이 가자고 했더니,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싫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괘씸했는데, 아빠도 가자고 했었거든요? 아빠도 왜안 간다고 그러냐고, 아빠가 막그 아들하고 딸한테 얘기했는데, 아빠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안 가야겠다고.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그 기억을 떠올리면 괴로울 것 같다. 아이들 입장에서도 떠나보내주고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지게 지금은 안 가고 내년부터 가자. 내년부터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래서, 이제 괴로우니까
생각해서 애들도 점점 언니를 안 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심리가 예. 괴로우니까 기억에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고, 예. 마치 그냥 하여튼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그게 기본 심리이긴 한데, 사실은 이게 좋은 전략은, 애도 작업을 잘하는 방법은 지금 어머님처럼 하시는 게 잘하는 방법이거든요. 아, 네. 그럼 그렇게 편지를 쓰고 싶으면 편지를 쓰고, 따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또 따님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공개 상담도 하고, 이렇게 다 터놓고 자꾸 이야기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하는, 생각이 나면 생각을 많이 하고 슬프면 울고, 이 방법이 사실은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감정도 정화가 되고, 결국은 여러 가지 복잡했던 감정들도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따님을 잘 떠나보낼 수 있는, 나중에 편안하게 웃으면서 이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외면하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생각이 나면은 생각 안 하려고 막 다른 행동을 하고, 막 적극적으로 외면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문제를 덮어두고 그냥 뭘로 눈에 안 보이게 확 덮어둔 거거든요. 한쪽 방에다 밀어놓고 문콱 닫아놓은 거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리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러면 문제가 오래 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땐 지금 어머님께서 제일 잘하고 계시는 거죠. 이 애도 작업을 제일 잘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남편분이나 또 첫째나 셋째도 사실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이런 거를, 이제 집안 전체가 이런 대화를 그냥 편안하게 할수 있는 분위기인 게 사실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가족분들이 다 같이 하여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여러 차례 가지면 좋기는 좋아요. 근데 뭐 아들은 워낙에 또 무뚝뚝하고, 네, 아빠 닮아서 이제 뭐 밖에 얘기를 전혀 안 해주고, 이제 딸인 경우에는 그래도 저랑 얘기를 하는데, 언니에 대해서 엄마 내가 울지 않는다고 슬프지 않은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오늘 이 이제 공개 상담을 하고 나면 제가 이걸 유튜브에 올리면 이거 가지고 남편분도 보시게 하고 할 거잖아요. 어떤 거예요? 첫째하고 셋째도 보게 하실 건가요? 어떤 거예요? 그래, 보게 하실 텐데. 그러면 남편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어머님하고 남편분하고가 같이 잘 의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도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자꾸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하고 해야 이게 애도 작업이 잘 되는 거다. 그래야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찌꺼기가 남지 않고 잘 떠나보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가족들 안에 이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갖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남편분하고 어머님하고가 이런 대화를 좀 가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머님께서 따님한테 보낸 편지 같은 거, 쓴 편지 이런 거를 나를 잡아서 남편분 앉혀놔놓고 좀 읽어주고, 그럼 남편분이 그거 듣고 남편분이 어머님 편지 들은 소감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나눠도 되거든요. 또 남편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편지 좀 써봐라 해서 편지 쓰고, 편지 쓰면 썼는 편지를 아내분 앞에서 읽도록 하고, 또 아내분은 들은 소감 이야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을 갔던 한 달에 두 번을 갔던 우리 정기적으로 이런 시간을 좀 갖자 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은 전략이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남편분하고 아내분하고가 시작을 하시지만 해보니까 아, 이거 참 괜찮다 하면 그 다음에 전 가족이 다 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오빠도 첫째도 자기 여동생한테
쓰는 편지를 쓰게 해서 이렇게 하고, 또 막내도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 편지로 쓰게 해서 이렇게 전 가족이 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달에 한번 이렇게 해서 각자가 썼는 편지 읽고 서로 소감 나누고 그럼 서로 누군가가 울면은 같이 울고 또 같이 덕담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같이 따님을 생각하면서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사실은 매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어차피 남편분이 보실 거니까 남편분도 제 말의 뜻을 이해를 하실 텐데 어머님께서도 남편분한테 그렇게 하자고 해서 어머님 혼자만 애도 작업을 하지 마시고 남편분하고 같이 그리고 온 가족하고 같이 애도 작업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이 떠오른 게, 언니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또 여동생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그 생각은 못 했거든요. 저만 썼지, 애들한테 그렇게 권유를 못 했는데, 꼭 하고, 그 편지를 납골당에다 두고 오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될것 그래, 그 편지를 써서 납골당에 그냥 두고 오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인데, 그 전에 같아요. 더 좋은 방법이 편지를 쓰면, 썼는 편지를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같이 가족들 앞에서 낭독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혼자만 아는 거하고 남한테 표현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가족들 앞에서 이거를 표현했을 때 훨씬 더 이게 표현하고 그랬을 때 다른 가족들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보듬어주고 하면 이게 훨씬 마음이 잘 이렇게 녹아내리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자기가 썼는 편지를 다 서로가 낭독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납골당에 그걸 갖다 놓고, 요렇게 하시면 되죠. 낭독하는 건 납골당에 가서 안치하기 전에 서로 다 낭독하고 안치해도 되고. 하여튼, 그거는. 저는 이제 가정주부니까 시간이 남아서 납골당회를 자주 가요. 거의 뭐차안 막힐 땐 30분 거리라서. 근데 다른 식구들은 이제 바쁘다 보니까 안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단지 바빠서가 아니라, 단지 바빠서가 아니라, 아직 뭔가 마음에 좀 불편하고 하니까 가는 게 꺼려지고, 이런 거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목도리를 뜨개질을 하는데 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겨울에 목도리 뜨개질을 6개 정도를 했는데 제일 먼저 뜬걸 갖다가 딸내미 납골당에다가 넣어주고 왔어요. 아유, 그것도 근데 잘하셨네요. 하여튼 그러니까 종교를 믿어서 딸이 나중에 부활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다 견딜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딸 그렇게 되기 전에도 저는 이제 계속 성경 공부를 해 왔는데 딸은 그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교회 그랬어요. 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딸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집에서 교회는 안 다니고 아들도 그래서 그 성경 구약에 나온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고 그거는 인문학적인 요소에서도 굉장히 성경은 중요한 거라서 아이들 교육적으로도 그랬는데 딸이 그걸 너무 싫어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셨네. 근데 주로 영화를 봐도 그 무시무시한 영화 있죠. 딸은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노는 거 보면은 영화를 한 편씩 봤는데 공포 영화인데 미국 영화 잔인하고 사람 죽이고 막 그건 저는 그런 거 무서워서 못 보거든요. 딸은 그런 영화만 오히려 골라서 보고 정신 건강이 좀 해로운 그런 그래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거볼 때도 제가 못 보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후회스럽고. 그래, 이제 오늘 이 상담을 마칠 때가 된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감사합니다. 요 정도에서 이제 상담을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얘기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고 저는 충분합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상담하기 전에 생각했던 거 하고
막상 상담하고 나서 지금 느끼는 거 하고 어떤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잠깐만요, 제가 기침이라서. 예. 물 한잔 하시고 말씀하셔요. 요즘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아, 그러셨네요. 예, 괜찮습니다. 예. 천천히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기침이 멈춰지면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애도 과정에서 교수님이 요번에 저한테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예. 매일 울었거든요, 솔직히. 애들 앞에서도 울고 지금도 우는데 그럼요. 그거를 이 눈물을 어떻게 해야 그칠까 했는데 교수님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시는 것 그러네요. 그 눈물이 나면 항상 우시면 돼요. 우시는 건참 좋은 일이에요. 같아요. 예. 예. 아직은 억지로 참으시려 하지 말고 억지로 마음 추스리려 하지 마시고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 주면서 눈물이 나면 눈물 펑펑 우시고 또 감사 기도 드리시고 싶으시면 감사 기도 드리시고 마음에 불어나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훌륭, 돼요. 예. 예. 감사드립니다. 예. 만약에 저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공개 상담을 할수 있어서 공개 상담을 한다면 그때 네.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가요? 제가 딸이 이렇게 되게 일이 이루어진 거는 하나님이 제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거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만 이렇게 특수한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픈 만큼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족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저도 지금 슬픔을 아직은 추스리고 있으니까 애도 기간이 끝나고 한 내년쯤 되면 마음이 많이 정리가 되면 똑같은 일을 겪은 분들한테 도움을 줄수 없을까?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셨네요. 예. 지금 제가 얼른 예상할 때에는 네. 오늘의 공개 상담을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네. 이후에 댓글들이 쭉 덜어덜어 이렇게 달릴 텐데 네. 댓글들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 자제분을 먼저 이렇게 떠나보낸 분들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나면 한 번씩 가다가 한 달에 한몇 차례 정도 이렇게 뜨문뜨문 본인 영상에 댓글 달린 거를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댓글을 남겨 놓으시면 그분들한테 위로의 말을 하는 그런 댓글을 남겨두신다든지 우선은 그런 방법으로 다른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예, 한 번씩 하여튼 이 유튜브 영상에 댓글이 어떤 댓글이 달리고 있나를 하여튼 한 번씩 점검을 해봐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려요. 예, 제가 안 그래도 매일매일 보고 있고요. 예. 이게 지금 저기 뭐야 교수님한테 이렇게 상담을 공개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가 지금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다는 그런 첫 상징적인 스타트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댓글 보고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겠고 또 제가 답변 드릴 거 있으면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하여튼 이 공개 상담을 신청하신 이유가 다른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공개 상담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까 중간중간에 본인이 하시고 싶으신 다른 가족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마저 이제 네. 마무리를 하시면서, 혹은 많은 가족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지요.
우리가 화가 나서 아이가 부모를 조금 멸시하는 말을 한다든가, 정말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은, 똑같이 화가 나서 전 맞대응을 했는데, 그 맞대응을 하는 자체는 사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때 상처를 주고 참지 못하고 한 거는 아이한테 가족이 가장 큰 상처가 되지. 지나가는 길 가는 사람이 나한테 욕한 거는 상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가장 큰 사랑도 주지만 가장 큰 가해도 할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그거를 꼭 알아주시고, 가족일수록 정말 내 행동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올바로 서 있어야지 우리 딸한테 사랑도 줄수 있고 우리 자식들이 더 올바로 클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지금 너무 속색이고 슬프게 하더라도 참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자식이 엄마한테 다가와서 행복을 줄 날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거의 20년을 다 키워온 자식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커다란 빌딩 하나를 허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 투자해오고, 물 주고, 돈 쓰고, 이뻐하고, 시간 같이 보내고 이랬던 아이가 그렇게 되니까, 어떤 재산을 잃어버린 것보다도 가장 큰 재산을 내가 잃었구나. 그치만, 저 같은 일은 없어야 돼요, 다른 분들은. 그래서 꼭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 영상 목소리 들으시고, 자식이 좀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다내 업보다, 저는 불교를 믿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더 커지는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식을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자식이 고마울 수 있는 존재가 될것 같아요. 예, 저는 자식 3명을 키우면서 한 명은 모범생이고 나머지 막내는 이제 아직 애기라서 모르지만 그 둘째 아이한테 사실 많이 고맙습니다. 공부를 잘한 거 아니지만 뭐 모범생으로 뭐산건 아니지만 가장 엄마한테 힘이 되는 아이였고 정을 줬던 아이였고 그리고 저한테 많은 공부를 가르쳐 주고 간 아이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아이의 그런 고통스럽고 불행했던 모습은 저의 또 다른 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감추고 싶었던 또 다른 불행한 면이 아이에게 투사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이한테 고맙고 한없이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돈잘 벌고 훌륭하고 잘 사는 자식들, 결코 그 자식들을 효자라고 그 자식들도 효자지만 그 자식들만큼 저를 아프게 하는 자식도 저한테 정신적인 내면적인 성장을 만들어주는 효자, 효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시고 참아내시면 나중에 더큰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따님에 대해서 참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 그래, 하늘에 있는 그 둘째 딸 따님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마무리하면서 따님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만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우리 딸. 엄마가 꿈에서라도 다시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꿈에서 나와서 엄마랑 시간 보내서 너무 고맙고, 엄마는 엄마 욕심만 생각해서 오해 갔느냐? 사실 처음엔 너 원망도 했다. 근데 너가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너머에 있으니까 너가 행복을 찾아서 그 사람을 따라간 거라면 엄마는 인정해주고 마음 편히 있다가 나중에 꼭 다시 볼 기회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엄마랑 다시 만나자. 엄마가 널 잡아두겠다는 건 엄마 욕심이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이라도 네가 그 사람이랑 잘 만나서 잘 지내고 있다면 엄마도 네 마음이 만족하는 대로 따라갈게. 그리고 가족들 생각 안 한다고 사실 네 원망 많이 했다.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만 따라가고 너를 20년간 같이 얼굴 봐온 엄마랑 오빠, 여동생 다 물리치고 그렇게 갈수 있었나? 처음에는 원망을 했지만 우리 딸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엄마는 보내줄 수 있고, 그리고 살면서 너만 남아서 살면서 얼마나 그간 사람을 그리워하며 고통스러워했겠나? 그 마음을 생각하면은 이해도 하고 엄마가 내 마음 이제는 알것 같다는 생각도 어렴풋이 한다. 그리고 자살은 하나님께 큰 죄라고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딸에게는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그 순간에는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 엄마는 다 이해하니까 다음에는 우리 슬픈 인생 살지 말고 그런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 다음에는. 하여튼 미안해. 엄마가 더 나중에 만나면 잘해줄게. 시식하게 잘 있어. 사랑한다, 우리 딸.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도 다음에 또한몇달 지나서 신청해 주셔도 되고, 1년, 2년 지나서 신청해 주셔도 되는데, 다음에 또 언제 이렇게 공개 상담을 하시고 싶으시면 또 네. 신청을 해 주셔요. 아, 언제든 몇 차례라도 신청하셔도 되니까 필요하시면 신청해 주셔요. 아니, 저 이제 할말다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 교수님. 그러면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교수님. 제 예. 말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제가 이렇게 큰 빚을 졌는데 나중에 무슨 일 있으시면 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서 저 일시켜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고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